자, 오늘 가자미 조림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가자미 조림, 가자미는 어떤 손질이 되어 있고, 네. 야채를 먼저 썰어 먹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옆에서 좀 네. 네. 썰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환 씨는 청양고추, 대파를 어서 쓸기. 알겠습니다. 예. 저는 무를 쓸겠습니다. 예. 무는 이렇게 그냥 3 곱하기 3 곱하기 3 1cm. 정사각형이네요. 네, 정사각형 무는 굳이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상관없습니다. 두께 1cm에 3 곱하기 3. 네, 3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렇게 이제 여기 쓸어놨으면 생선을 사실은 이제 밑간을 살짝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소금으로. 아, 소금간을 하시는군요. 네. 아, 이게 바닷고기인데도 소금간을 안 하면 싱겁죠? 싱거워요. 조림은 싱겁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양념은 넣는 과정은 상관이 없어요. 고춧가루를 먼저 넣든 간장을 먼저 넣든 맛술을 먼저 넣든 일단은 국물부터 다 넣겠습니다. 간장, 맛술, 네. 고춧가루, 조림에는 또 마늘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마늘의 그 향과 마늘은 뭐 아무리 넣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소금, 네. 설탕,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MSG라고 하거든요. 네. MSG를 이렇게 씁니다. 아, MSG가 들어가는군요. 네. 그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주부님들이나 그 MSG가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어, 나쁜 건 나쁘지 않습니다. 소금, 설탕, 네. MSG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리고 MSG 잘 쓰는, 적당량 맞아요. 잘 쓰는 사람이 진정한 맞아요. 요리사예요. 맞아요. 저염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네. 감칠맛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전 개인적으로 네. 적당량을 네.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최고의 요리 비결 저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조미료를 쓰신 셰프님이 오셨는데 어떤 맛일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양념을 계속 이렇게 사실 양념은 이렇게 당일날 하는 것보다 2, 3일 전에 해서 냉장고에 놔둬가지고 숙성시키면은 네. 풋내가 없어져요. 근데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하다 보면 냄새가 나거든요. 매운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청양고추를 좀 더 많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된장은 나중에 쓰시는 건가요? 아, 제가 깜빡했습니다. 질문하는 예. 밤에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변은 준비가 됐으니까 한번 끓여볼까요? 네. 오늘은 바로 만든 양념으로 해보실 거죠? 네. 육수를 먼저 넣겠습니다. 다시마 육수인가요? 예, 다시물. 다시마 멸치. 다시마 멸치 육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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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는 굳이 안 넣어도 돼요. 다 양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대통령을 다섯 분이나 모셨는데 매번 이렇게 요리사분들이 해주시는 고급 요리를 드시면 오히려 막 떡볶이 뭐 라면 이런 거 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합니다. 있지 않나요? 네, 합니다. 이렇게 물을 넣고 가자미를 올려줍니다. 가자미. 네. 이렇게 올려주시고 바로 양념을 아, 바로 올리네요. 네, 바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린데요. 어떤 사람은 끓일 때 올려라. 근데 바로 올려도 주변에다가 네.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이게 끓기 시작하면은 양념은 양념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서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조미료를 썩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네. 갈증을 좀 일으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거 말씀하신 레시피에다가 그대로 그 육수만 따로 네. 이제 그 다시팩 같은 거 이용해서 내도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네. 한 꼬집, 두 꼬집 이 정도는 갈증 전혀 안 납니다. 사실은. 아. 저희가 똑같아요. 설탕도 몸에 안 좋잖아요. 많이 드세요. 그렇죠. 그렇죠. 소금도 마찬가지고. 조미료도 안 좋죠, 사실은. 네. 조미료도 똑같아요. 예. 근데 조금씩 넣는 거는 전혀 맛도 유지되고 감칠맛 나고 음식도 맛있고. 알겠습니다. 예, 그게 제 지론입니다. 예, 예, 예. 이번 주 레시피는 좀 더 편하게 여러분이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요. 네, 집에서 이렇게 끓일 때 뿌려주면은 생선도 간도 더 잘 배고
좋아요. 그래서 요 국물이 좀 약간 자작자작 할 때까지 네. 끓여주시면 나중에 생선 먹고 남은 거는 밥도 비벼 먹어도 되고 예. 그렇게 하십니다. 10분 정도만 더 끓이면은 이제 마무리 야채를 넣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맛있겠다. 아, 양파를 이게 듬성듬성 뿌려주시면 됩니다. 예. 생선 위로나. 어, 선생님 이거는 그리고 소주 안주네요. 대파도 위에다 듬성듬성 뿌려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홍고추 이렇게 뿌려주시고 어차피 이 채소들은 그냥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많이 안 끓여도 됩니다. 사실은 이 상태에서 불을 약간 줄이고 살짝 그 수증기 열로 인해서 야채 순이 좀 죽게끔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1, 2분 정도 있다가 꺼내서 드시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유, 다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가자미조림. 네. 아, 가자미조림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요. 예. 드시기 전에 이렇게 살짝 국물을 이렇게 살짝 뿌려도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가자미조림. 네. 자, 이렇게. 가자미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가자미 조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 양파는 먹기 좋게 썰고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어슷 썰어줍니다. 손질한 가자미는 소금을 약간 뿌려 밑간을 해주세요. 진간장, 맛술, 고춧가루, 다진 마늘, 꽃소금, 설탕, MSG, 재래식 된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냄비에 멸치 다시마 밑국물을 붓고 무, 가자미, 양념을 넣어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양파,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고 중불에 뚜껑을 덮어 2분 정도 끓여주면 가자미 조림이 완성됩니다.